이따가 갈 때 9장만 추천해 주시겠습니다. 네, 우리 정말 너무나 힘든 시간 되셨습니다. 오늘 짧지만 즐거웠습니다. 네. 예. 노래는 다음에 드릴게요. 아니고 오늘 좀 즐거웠습니다. 네, 아 되게 즐거웠고요. 네, 아 다음 기회에는 진짜 노래를 해드릴게요. 오늘은 희선 씨는 어떻게 즐거웠습니까? 아 네,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네, 너무 재밌어가지고. 저 진짜 웃기죠. 저 진짜 방송 안에서 그렇지 왜 다 진짜 시끄럽게 시키자고 난 대신 좀 생각해. 자, 중요한 거는 네, 두 분이 노래를 사실 준비했어요. 했는데 제가 볼 때 연습을 안 했어. 진짜 안 했죠. 연습했어. 내가 볼 때는 안 한 거야. 연습했어. 그래서 괜찮아, 괜찮아. 그래서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. 같이 해드릴 테니까 같이 그냥 두 분이 함께하는 걸 하고 우리 한번 노래를 같이 불러볼까요? 같이 해줄 수 있겠죠? 두 분도 다 이런데 연예인들은 참 몸에 성공 기가 막히게 나와요. 지씨의 우리 가스펠의 또 유명한 명곡이 있습니다. 오늘 혹시 이 중에 그렇죠. 혹시 오늘 이 중에 계실지도 몰라요. 오늘 생일이신 분? 내일 생일이세요? 내일 오시고요. 오늘 생일이세요? 예. 오늘 오케이 알겠습니다. 다 알겠습니다. 선물 없어요. 오늘 생일이신 분들이 더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.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박수 한번 주세요. 같이 하기 자막 나와요. 예.